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 수급이 들어오는 특징주 세 가지 골라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신일섭 전문위원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하는 걸까요? 건설 그리고 중공업 관련 기업만 세 가지를 좀 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데모부터 알아볼까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라고 배전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시가총액 순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기둥이 다 무너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선판 완전 테마주로 점철이 되는가 하면. 지금 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일단 데모라는 종목이 지금 일단 상한가에 다시 진입을 했네요. 풀렸다가 올랐다가 반복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지금 상한가에 다시 안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29.93%. 데모는 이제 뭐 이름은 약간 좀 뭐가 데모를 하는 듯한 근데 생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그 아이언맨 그 영화 보시면은 그 타노스랑 싸울 때 막 팔의 앞에가 막 송곳으로 변했다가 막 이 동그라미도 변했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우리 그 공사 보도블록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 뚫으려고 막 심 같은 걸로 두두두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삽이 붙어 있어서 흙을 파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폐기물 처리 이제 하려고 집게 같은 걸로 싹 이게 플라스틱이랑 다 집어서 철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굴삭기에 이 팔이 달려 굴착기에 팔이 달려 있는데 팔 맨 앞에 달린 용도에 따라 바꿔 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데모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주요 제품은 이제 그 굴삭기에 장착되는 각종 어태치먼트고 이게 HD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타타 히타치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건설 기계들이 고객입니다. 요 아까 건설기계 업체들이 다 그 굴착기를 만드는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 앞에 다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 부품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 상황이 좋아서 이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재건축 현장도 멈춰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대 에버다임이 28.36. 데모가 상한가,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상한가를 거의 갈라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굴착기도 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이 강한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약간 대선 테마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시면서,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갔다가 다시 뭐 저기 또 요 건설 기계로 왔다가 또 뭐 저기 조그맣게는 무슨 저 마리아나 관련주로 갔다가 네.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확정도 안 됐고 지금. 민주당도 후보가 여러 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외에는 미셸 오바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또 일회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아셨으니까 일단 이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현대 에버다임을 뭐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천억 원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X 중공업 꼽아주셨는데요. 뭐 이슈가 많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건설기계랑 저 뭐 건축 네. 관련은 약간 좀 테마기가 강해요. 제가 보기에. 네. 데모만 그럼 데모가 특히나 뭐 780억에 뭐 지금 실적도 플러스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기업이라고 친다면은 지금 사실 뭐 실적도 약간 턴어라운드 되거나 아니면 찍히면서 약간 조금 장밋빛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조선 기자재 이쪽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STX 중공업은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이 합병 이슈까지 있죠. HD 한국조선해양과 STS 중공업의 인수. 이제 이거를 그 인수할 때 뭐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인수에서도 보시면
그 기업이 결합을 할 때 결합을 하고 나서 독점할 우려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정위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공정위 같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그 하나하나 국가의 허가를 받느라고 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TS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서도 그 부분이 발생됐어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거든요.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일단 그 조건은 조금 있다 하고 이게 만약에 결합이 이제 완전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그리고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판세를 보자면은 일단 커다랗게 HD 현대그룹이 있어요. 거기 뭐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STX 중공업도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HD 현대 미포도 있고 뭐 삼호중공업도 있고 이래요. 그 조선사들이 모여있는 조선 기업들이 모여있는 현대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하나그룹이 또 하나 있죠. 하나그룹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오션, 그다음 또 엔진을 만드는 하나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의 어떤 조선 씬에서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경쟁 관계에서 왜 STX 중공업이 이 HD 한국조선해양에 결합되는 게 중요하냐?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랭크 샤프트라는 부품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KMCS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 정도 세 개에서 크랭크 샤프트를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자체 저기를 합니다. 자체 조사를. 네. HD 현대중공업은 조선 배도 만들지만 엔진도 만들고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까지 만들어. 모두 다 만들 수 있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은 자기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 샤프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소비를 합니다. 전량. 그리고 STX 중공업은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STX 중공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한국해양 크랭크 샤프트. 그게 아까 영어 명칭으로 KMCS예요. 얘네가 바로 크랭크 샤프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회사 KMCS가 만든 크랭크 샤프트를 STS 중공업이 선박용 엔진을 만들 때 넣고 그 다음에 STS 중공업이 KMCS에서 모두 조달이 안 되니 모두 STS 중공업에 필요한 걸 KMCS가 납품을 하고 남은 거를 일부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일부가 있고 그리고 하나 쪽은 하나 엔진이 선박용 엔진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를 누구한테 받고 있었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80%를 받고 있었고요. 아까 바로 KMCS 나왔죠. 네. 그 STX 중공업의 자회사 KMCS가 STS 중공업에 주고 나머지 일부를 외부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그 주로 파는 외부의 인물이 기업이 하나 엔진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크랭크 샤프트 80%, KMCS한테 크랭크 샤프트 20%를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KMCS의 모회사인 STS 중공업이 한화의 경쟁사인 HD 그룹을 넘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크랭크 샤프트를 전량 자기 소비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한 울타리에 들어온 STX 중공업은 KMCS가 크랭크 샤프트를 납품하고 나머지 20%를 한화 엔진에 빼주는데 여기서 이제 HD 편이 됐으니까 한화가 저쪽 편이니까 네. 우리 KMCS가 너네 한화 엔진에 주던 크랭크 샤프트 이제 안 줄래. 혹은 주더라도 굉장히 차일피일 미루면서 겨우겨우 죽어. 아니면은 단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주고 이래 버리면 하나랑 HD 그룹이 제대로 된 경쟁을 못 한다고 공정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3년 동안에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조치를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3년을 지켜본 뒤에 잘하면 이 3년 이 지켰던 걸 강제로 안 하고 아니면 이거 3년 동안 만약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더 강제 조항의 강도라던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화 엔진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KMCS에서 유일하게 크랭크 샤프트를 받고 있다는 요 부분 때문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근데 요거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면 되고 어쨌든 STX 중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가운데서 맞죠?
이제는 HD그룹에 들어갔으니까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이 공정위가 봤을 때 HD그룹과 하나그룹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SK주택 중공업이 지금 자회사 KMCS 때문에. 그래서 지금 STX 중공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 상황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 물론 HD 현대 중공업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수를 당하는 STX 중공업이 상승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STX 중공업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HD 현대 그룹주 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 중공업 시장에서의 몸값이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현재 구간 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 들고 오셨는데 KTNG.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것밖에 지금 예를 들어 밸류업 분위기 타고 떴던 것들이 현대차 기아인데 현대차 기아가 지금 많이 주저앉았고요. 금융주는 아직 좀 괜찮거든요. 오늘도 KB금융은 1.89 오르면서 지금 2023년 7월 5일날 9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썼죠. 지금 86,400원이니까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들어갈 만한 게 이런 KTNG 같이 항상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환원 정책을 평상시에 해왔던 애들. 그렇죠? KTNG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배당주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주라는 게 성장하면서 배당하는 주는 거의 없고요. 이미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그 저기 회장님이 나이가 엄청 많아서 80, 90이어서 사업에 미련도 없고 오로지 관심은 네. 자식에게 물려주고 네.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밖에 관심 없는 사람들. 아, 네. 그런 데가 배당이 높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높여가지고 자녀들한테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자녀들한테 싸게 증여하는 주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대주주가 좋은 거고 그리고 일반 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낮은 거죠. 자녀한테 증여를 싸게 하려고 가격을 부양 정책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당주니까 별로 일반 투자들이 보기에 좀 그렇죠. 볼썽 사납죠. 근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 지금 기업에서도 그런 맞장구를 치다 보니 이렇게 손뼉이 맞아 떨어진 것들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KTNG가 올해 주당 배당금이 5,400원입니다. 시가배당 수익률이 6.2%니까 뭐 금리 요즘에 그렇죠? 6.2%면은 아주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밸류업 주로 속할 만하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 이것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3년 동안 1조 원 매입해서 15% 규모의 소각 예정. 요거를 사실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에는 50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에는. 배당 줄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줬죠. 그걸 주주들이 더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업으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좀 보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배당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KB금융도 지금 시세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배당만 주고 시세가 만약에 1년 내내 내려가 봐요. 그러면 배당 받은 거 이상으로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릴레이블 2.0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달이죠. 릴레이블 2.0이니까 1.0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전자담배 시장에서 필립 모리스랑 BAT 로스만스가 2위, 3위고요. 우리나라에서. 1위가 KTNG입니다. 이게 원래 최초에는 1위가 아니었는데 국내 전자담배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살펴보면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2014년 11월에 출시를 했고요. 필립 모리스가 2017년 5월 달에 그 아이코스를 한국으로 들여옵니다. 그래서 KTNG는 계속해서 그냥 그 종이담배만 팔고 있다가 필립 모리스가 치고 들어와 버리니까 2017년 11월 달에 6개월 늦게 릴을 출시해요. 전자담배 릴. 그리고 2017년에 바로 이 출시했던 것이 정확한 닉네임이 이름이 릴 솔리드 1.0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6월 달에 릴 에이블 2.0이 출시가 됐다고 했죠. 이렇게 건너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2020년 2월 달에 권련형 전자담배 최초로 신기술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스틱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를 사고 스틱 소모품을 계속 사잖아요. 그 맛이나 향 느껴지는 스틱을 삽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열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열이 되는 기능, 스마트 온오프 기능이 탑재된 릴 하이브리드 2.0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는 릴 솔리드 후속작 릴 에이블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나왔던 건 릴 솔리드인데 그건 이제 이름이 없어졌고요. 릴 솔리드의 후속은 릴 에이블로 이어지고요.
스마트 온오프 기능, 자동 예열 기능이 있는 거는 릴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KTN은 지금 뭘로 커왔냐면은 릴 하이브리드랑 릴 에이블 두 축으로 커와서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를 제치고 우리나라 전자담배 점유율 1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11월 달에 릴 솔리드 후속이었던 릴 에이블 1.0의 후속인 릴 에이블 2.0이 지난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최신작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아이코스의 필립 모리스랑 그 다음에 릴의 KTNG,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웃긴 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이 릴을 갖다가 아이코스를 만드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마케팅도 하고 네. 자기 유통망에서 팔아주고 있어요. 2023년도 1월 달에 필립 모리스랑 릴이 예, 마무리할게요. 해외시장 진출에 가서 15년 장기 계획을 체결했거든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내년까지 전자담배 최소 160억 개비 판매 보증을 해줬습니다. 안 팔려도 일단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했을 때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3년 계약에. 네. 이제 이 좋은 계약 조건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종목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추려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